네, 지금 보실 영상은 사기짜임 라운드 지그 사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재 클램프 4개와 유도 베어링 봉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14.58짜리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mm 엔드밀 고정핀 4개, 29.5 사기짜임 라운드 지그가 있습니다. 자, 기계 위에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받침 지그 2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보조 지그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받침 지그 간격은 이제 요 앞에 보시면 부재 길이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짜임 라운드를 팔 목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재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 요 앞에 클럼프가 들어갈 자리는 항상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클럼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정도 거리, 클램프가 들어갈 거리는 항상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거리를 확보를 하셨으면 이렇게 뒤에 정 가운데인 곳에다가 이렇게 고정핀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핀을 두 개 넣으셨다면 여기 한쪽은 먼저 고정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 뒤에 거는 나중에 고정시킬 거예요. 화이트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1대1로 뚫려 있습니다. 1대1로 이런 거 여기에 꽂아서 날을 내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Y축 장갑 레버를 잠그시고 Y축이 안 움직이게끔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면 올려서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고정핀은 이렇게 보시면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 앞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목재를 여기다 빠뜨려서 이제 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내리셔가지고 돌려보시면 이제 이 고정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스핀들하고 고정핀이 1대1이 맞아지겠죠? 자, 이렇게 맞아진 상태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Y축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날을 내려서 이 Y축을 움직여 이 고정핀에 날을 이렇게 대입금 해서 맞추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날이 완전히 닿으면 안 되고 살짝 미세하게 뜨는 게 좋습니다. 날에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돌려보고 약간 미세하게 뜨게 하신 후 Y축을 잠가줍니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 옆에도 확인해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 뜬 거리가 딱 일정하게 떴을 때 변호 스패너로 딱 고정을 해주시면 이 Y축은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목재 클럼프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바깥쪽, 안쪽이 아닌 제일 바깥쪽에다가 클램프를 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요 뒤쪽에도 이거 고정해 주실 때 얘가 이렇게 막 꺾이면 안 됩니다. 항상 정직하게 일자로 됐을 때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삐딱하게 클램프가 됐으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목재 클램프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재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요 센터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 부재 같은 경우에는 347입니다. 347이니까 거기서 나누기 2를 한 값을 여기다가 금을 구워줘야 돼요. 나누기 2를 해보니까 17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73.5. 이렇게 금을 구워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센터에서 날 엔드밀 리시비 파이니까 여기다가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한쪽에다가 6mm, 12mm의 절반인 6mm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끝났으면 날을 내려봅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 6mm를 끄었던 곳에다가 날 끝을 이렇게 맞추어서 Y축을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Y축을 고정시켜 놓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목재 센터에 이 날이 정 가운데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Y축에 보시면 이 잠금 레버가 있는데 이 잠금 레버는 일단은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암장부를 파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29.5 4개짜인 라운드 지그를 바로 Y축에다가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지금 얘도 정 가운데 있으니까 지그도 거의 절반을 나누어서 한 적당한 위치에다가 거리를 조절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Y축에도 이런 잠금 이제 이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로 이렇게 제껴서 이 홈에다가 끼워주시면 얘는 이제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이 될 거예요. 지그를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라면 이 레버를 제끼고 그 다음 잠금 레버를 풀어도 왔다 갔다 하여도 항상 그 위치에 딱 레버만 꽂힌다면 정 가운데 오게끔 돼 있죠. 센터 지점에다가 이런 4개짜임을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파고 들어갈 건지 거리를 재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재 두께가 한 17mm 되니까 여기다가도 17mm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17mm. 그리고 반대쪽에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준비했던 이 고정핀을 이 보조지그에다가 두 개를 끼워 놓고요. 파고자 하는 깊이는 표시해 두었던 곳에다가 날 끝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 X축 잠금 레버를 잠궈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이 되었으면 이 레버를 내려서 고정핀을 이렇게 부딪혀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얘를 풀면 딱 그만큼만 들어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X축 거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자, 반대편도 넘어와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X축 잠그고 고정핀 잠그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날과 이 목재의 표면을 1대1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1mm 내리고 이동 거리를 0.1mm 단위로 바꿔주셔가지고 0.1mm씩 내려보겠습니다. 자, 0.1mm씩 내리다 보면 이렇게 목재가 닿이는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뒤로 빼고 이렇게 1대1을 맞추셨으면 현재 위치가 122.2입니다. 그럼 복귀에도 122.2. 이제 요 날 끝이 이 부재면하고 1대1인 상태죠. 세팅이 되었으니까 레버는 내리고 첫 번째 칸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두께가 17mm니까 17.5를 내려서 가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암장부가 가공이 다 되었죠. 이 반대쪽도 똑같아요. 복귀를 눌러서 X축 레버 올리고 또 Y축 레버를 펴주신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아까 출발했던 제일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홈에 끼워주시고 X축 레버를 내려서 똑같이 17.5를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축장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기계에 통합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직각자로 이 통합지가에 달려있는 이 직각대를 직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각을 맞춰주신 후에 이렇게 고정을 하셨다면 지금 이제 숫장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유도봉으로 이렇게 타고 돌면서 숫장부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14.55 베어링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베어링 중에서는 14.5가 없습니다. 13 베어링에다가 1.5mm를 감아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목재를 이렇게 빠뜨려서 베이스에다가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얘 센터와 얘 센터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얘 센터와 얘 센터를 잡아주기 전에 무조건 편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을 내려서 목재 근처까지 내리신 후 이렇게 목재가 닿아 있는 위치까지 내려졌으면 바로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줄자로 센터를 잡아줍니다. 아까 치수가 347이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그 절반인 값을 여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347 나누기 2 하니까 173.5가 나오네요. 여기다가 173.5를 정 가운데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끝나게 되면 요 옆으로도 날의 절반인 값, 얘가 12mm니까 날의 절반이 6mm를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한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저는 왼쪽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끝났다면 날을 가지고 와서 이 금에 맞추어 S축 잠금 레버를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이 잔내를 내려서 가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축에다가 고정을 했더니 이 부재 딱 센터에 이렇게 고정이 되었죠. 자, 그 다음 요 밑에를 얘와 얘가 센터가 되게끔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유저분들이 받으신 거에는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딱 갖다 대면 1:1이 되게끔 센터 잡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기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센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16파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9.5mm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16 빼기 9.5 하면 6.5라는 값이 나오고요. 요거를 나누기 2로 했을 때 3.25 값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요 양쪽을 3.25씩 나눠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짝자를 이용했을 때 3.25씩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 지그는 지금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맞추셨다면 이 지그가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한쪽 방향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저쪽으로 밀어서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를 얘 센터를 잡으셨으면 렌치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얘는 한쪽이 고정이 됐으니까 X축 잠금 레버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에도 이제 가운데로 오면 얘 센터랑 요 센터랑 이제 맞췄으니까 이제 깎고 나가는 지점을 맞춰줄 거예요. 요 부재 끝에다가 날 끝을 맞춰줍니다. 부재 끝에다가 날 끝을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Y축을 잠궈주시면 얘는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이 돼 있고요. 요 상태에서 이 유동 베어링 봉을 이제 꽂아 넣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센터를 맞추셨는데 자, 그러면 이 봉을 이제 반대로 꽂아 넣습니다. 꽂은 상태에서 와서 네, 여기 보시면 부재가 끝나는 지점 요 끝을 말한 겁니다. 요 끝 그 지점에다가 날을
살짝만 들어가게끔 맞춰주시고 Y축 잠금 레버를 잠굽니다. 자, 그리고 이 베어링을 내려서 여기 잔넬을 풀어줍니다. 얘는 왔다 갔다 하게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얘를 풀어서 요 벽에다가 딱 부딪혀서 살짝 미신 상태에서 이 레버를 잠궈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요 상태에서 다시 이 봉은 올려주시고 요 Y축 레버도 풀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끔 다시 원상복귀가 됐죠. 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부재 두께가 17mm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0.5mm 정도 사포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0.5mm를 주고 한 17.5를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7.5를 내린 후 여기다가 짝짝 하나를 깔고 봉을 내려서 잠궈줍니다. 그리고 애를 잠그신 후에 짝짝은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 위로 이렇게 타고 돌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양옆을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도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베어링을 올려서 봉을 올리신 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놈 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이스를 풀고 살짝만 올려놓고 좀 전에 봤던 암장부를 가져와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딱 맞아지게끔 이렇게 가공이 되었네요. 자, 지금까지 이연머신으로 라운드 사계자임 지그 사용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